네,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제가 조금만 진지빨게요. 진짜로 진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항상 조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꾸 막 뭘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오케이. 다른데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자 가봅시다. 어? 뭐야? 저거 그거 아이가 그 어? 저건 뭐라 하더라 얘들아? 그거 도용? 아니 비슷하게 따라 한. 와 나 순간 나한테 국지도 바라는 줄 알고. 코트 대진연예. 그 내가 코트님 팬이라고 대진연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코트님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BJ가 코트님이라고 코트님 대진연이라고 하지 말라고 닉네임 바꾸라 그랬잖아 개새끼. 네가 뭔데 코트님한테 돼지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내가 계속 돼지 바꾸라 했는데 왜 안 바꾸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달달하다. 코트 길만. 와 이분 달달하다. 일단 이분 전보 갈게요. 예, 아 저 겉만에 떨리네요. 예, 바나다님. 뭔데 코트 거려? 야 오. 코트님 니네 친구야? 코트 거리게? 코코카카. 시청자 목록을 보세요. 뭘 보라는 건데요? 대세는 코트.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코트님 코트가 겨드랑이 보여달래요. 진짜 코트님이야? 오 맞네. 오 코트님. 오 진짜네. 오 미친 거 아니야? 오!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BJ다 이거. 오 코트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코트님 막 기억 못하실걸? 무슨 일로 오신 거야? 저 방송 보러 가도 돼요 코트님? 왜 기억 못해요 바나나님? 오랜만이라 했잖아요. 어디서 봤게요? 그때 뭐 했게요? 네, 근데 기억 못하셔. 어 진짜 기억해요? 나 그때 코트님 방송 나가서 욕 존나 먹었잖아. 아니 내가 코트님 방송에 나가서 코트님이 노래를 불러주셨어. 코트님이 뭐 듣고 싶으시냐 물어보는 거야. 저는 코트님 가수가 된 이유 그거 듣고 완전 개반해가고 그걸 불러달라 그랬는데 코트님이 목 상태가 안 좋으셨대 몰랐지 나는.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는데 코트님 다른 노래 안 되냐 그래서 아 그거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거 알죠? 너무 멋있으면 막 얼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는 거. 제가 이러고 막 이러고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갖고 너 완전 개 감동받아갖고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애들이 표정 왜 그따구냐고 네가 뭔데 코트 무시하냐고. 저 그때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코트님 가고 나서도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 나 진짜 그때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난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 거였는데. 그랬죠. 아 코트님 반갑습니다. 저 방송 이거 틀어놔야죠. 이거 틀어놔야겠다. 여러분 이거 제가 틀어놓을게요 코트님 거. 코코카카. 아, 안녕하세요 바나다님 반갑습니다. 예예. 예. 어 너무 감동이다. 예 바나다님 왜 감동이냐면 제가 바나다님 그 기억을 하고 있다는 있어요. 예 바나다님 저 기대 기억나요. 그때 이제 약간 원룸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보다 되게 약간 칙칙한 느낌이었었고 그때 이어폰이 아마 빨간색이었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예 제가 기억해요. 아무튼 그때 예 바나다님. 네. 그 목록에 계셨는데 음악 BJ로 하고 계셔가지고 아 이분이 노래를 불렀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예 빨간색 이어폰 맞나요? 그때 그 이어폰 아직도 설마 지금도 그건가요? 그 목록에 계셨는데 아니겠죠? 예 와 나 기억력 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몇 년 전이에요. 최소 4년 전 바나다님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도 리액션이 이렇게 야무지셨어요.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가수가 된 이후에 아무 야무지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가 된 이유.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 TV에 나와 노래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
이렇게 노래해.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진심을 다해. 내 맘 전한다면 너에게 들릴까. 이 몇 번짜리 노래가 별거 아닌 가사가 네 귓가에 네 맘속에 진짜 높다. 아, 이거 2절 좀 해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목소리 상태가 좋아도 살이 쪄서 이제 곰이 안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바나다님 노래 그 은빛이니까 노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리액션이 항상 야무지시네. 예, 자 넘길게요 마이크. 뿅. 아 노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어떡해?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딱 유일하게 DJ 딱 한 분이 팬인데 그분이 이제 코트님이라고 말했거든요. 저 이거 화면 좀 잠깐 끌게. 코트님 그때 아프리카 없으셨을 때 내가 말했잖아. 코트님 왔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코트님 오고 나서 내가 존나 좋아했잖아요. 어 그거 들어봤어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것도 들어봤는데 저 그거 코트님 그 방송에서 부르시는 걸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거는 근데 원래 잘하셔갖고 그치 잘 알고 있네. 그 음반 왜 안 나오나 다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왔어요. 죄송한데 나 이거 안 들어가죠. MR이 예. 안 들어가죠? 왜 나 이거 안 켜지? 제 말투가 박원순 말투에 말투예요? 우리 시발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아무리 저녁에 유튜브에서 키고 할게요.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코코카카 상사와 야무진 불러도 될까요 코트님? 분을... 이거 근데 이거 좀 타령 버전 같은 거여갖고 이거 좋아하실진 모르겠는데 이거 불러드릴게요. 이거 안 좋아하시면 좋으셨는데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있어요.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진짜 나를 보고 이런 리액션을 한 사람은 딱 아프리카 두 사람. 도아랑 바나다님. 나머지 여자 BJ들은 그냥 코트 하니까 예전에 코트라고 방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안녕하세요 코트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리액션이 야무져. 진짜 나를 아는 느낌이야. 한때 코맘이었건 뭐 현재 코맘이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코맘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들을 수 없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타령 노래라고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타령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시발년들 노래 너무 잘 들었죠? 코코카카.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고요. 예 정말 너무 좋네요. 어디 사시는지. 장난이고 진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노래 그 1절 끝나시고 반주 흐를 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야 이분은 나를 아는 분이야. 진짜 아프리카에서 이런 리액션을 하는 사람은 단 두 명. 예 도아가 제 완전 그 코순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다님이
진짜 그런 그 텐션이어가지고 아 보고 아 이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다. 저도 딱 한 번 탐방 갔었는데 바나다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예, 일단은 아 너무 노래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부탁 불러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하시면은 제가 자주 좀 오도록 할게요. 너무 좋았어요. 예, 아 나 좀 아까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갖고 제가 하나만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야무지게. 저기 저 문을 닫아요. 우리의 추억이 흩어져요. 이제 부질없는 일이죠. 내 마음에서 추스려야죠. 그대라도 입술을 깨물죠. 또 발끝만 보죠. 눈물이 자꾸만 잘라 입술만 떼어도 눈물부터 흘러와. 떠나가는 맘 슬프게 할까봐 참아하지 못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사 한 번만 듣고 그러고 전 바로 인사 듣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나다님.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코트님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열렬한 팬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가고 싶어요. 코트님 너무 가고 싶어요. 너라면 좋아. 아니, 너라면 좋아. 어, 나 이렇게 리액션 야무지고 나 이런 닉네임부터 봐. 코트 돼지년이라고 하지 마. 아. 그런 거 잊지 마. 코트님 성대 살쪘다고 하지 마요. 그래도 니들보다 노래 잘하잖아요. 아 좋고요. 이렇게 진정한 코마음이 좋습니다. 코트님 예. 저 주세요. 어? 저 주면 마. 제가 잘할게요. 저 주세요. 마 함 줄까?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다음에 에이. 또 놀러 오세요. 아. 다음에 또 놀러 오면 그때는 더 발전하는 하다가 될게요. 감사해요. 잘 듣고 갑니다. 팬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정말 좋네. 야 이건 진짜 레알. 아 감동이다. 야 어떻게 탐방을 옛날에 한번 갔는데 그걸 기억하고. 아 좋네요. 제가 좀 저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쌍꺼풀 짙고 눈도 동그랗고 예, 홍진영 같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나다 피셜 코트라면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다.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갔으면 뻐꾸기들 뻐꾸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잘하고 있어. 니네 참 잘하고 있어. 계속 뻐꾸기 날라. 그리고 뻐꾸기 나르는 거에 대해서 야 그래도 코트 형 방송인데 너무 바나다님 얘기 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됐어. 나 오픈마인드야. 바나다님은 오픈마인드야. 난 진짜로. 왜냐? 둘이서 기억하잖아. 그 몇 년 전을. 이거는 어찌 보면 나는 진짜 이거 운명이라고 봐. 나는 이거. 왜 이런 부금이 나오냐? 감동 들었는데. 아니 난 진짜 이거 나 이건 진짜 나 운명이야. 아 왜 이런 부금이 나오냐고 씨발. 잠깐만. 아니 야 근데 코트 형 행복해 보이니까 빡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팬이야? 너의 아 넌 불행하고 넌 항상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야? 나만의 작은 BJ,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같은 그런 느낌이네. 욕하고 싶어도 별풍이 없다. 이렇게 보면 코트 형한테 욕하는 느낌이라 개이득이누. 봐봐 내가 말했잖아. 나를 부배화 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자 볼게. 아 떨려. 뭐라고 했을까? 코트님의 팬의 여자를 코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팬이 아니라 갖고 싶다니까요. 와 씨. 저는 갖고 싶어요. 아 미쳐버려 나. 와 나 돌겠네. 저는 아니 그리고 거기 그 있잖아요. 님들 그 코트님 거기 나왔었잖아요. 아바타 소개팅. 아바타 소개팅 나왔었잖아요. 저 그거 페북에 하이라이트 봤거든요. 와 그때 진짜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와 그걸 알았으면 씨발 저 자리에 내가 갔는데 저 가갖고 그냥
와 그냥 내가 갔는데 그냥 내가 그냥 아니 일단은 자질이 있어. 뭐냐면 씨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씨바의 발음이 보통 씨바가 아니야. 어 욕을 못하시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이 씨바 아이 씨발 이런데 제대로 아이 씨바 야 씨발 이런 느낌. 이렇게 저도 씨바를 잘하거든요. 정말 합격이에요. 와 그걸 알았으면 씨바 저 자리에 내가 갔는데. 와우 씨앗. 아 이제 성격도 되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아 나 이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 진짜로. 어 내가 그때 녹방 그 저 뭐야 그 녹방이 남아 있단 말이야. 내가 그 바나다님 그 나왔던 그 녹방이 남아 있어. 그걸 한번 틀어보는 거 어때? 내가 진짜 그때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여기 있다 찾았다. 맞자 맞아 맞지. 내 맞지. 회색 티 입고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맞잖아 맞지. 어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바나다 맞잖아. 야 내가 회색 아까 입고 있었다고 내가 분명히 아까 저방 채팅창에서 얘기했었는데 맞아 그때 약간 좀 원룸 같은 데서 요때는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이걸 찾았지 당연히. 저는 코트님 그거 가수가 된 이유 듣고 반해갖고 내가 이걸 기억하다니까 진짜. 어 한 번 갔었거든 바나다님 방에 그 예전에. 그래서 저번에 그 갔었을 때 그러니까 갈라고 했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날 기억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뭔가 약간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저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 좋았고요. 예 감으로 대세는 DJ세야 닥쳐 불러. 어? 닥쳐 개새끼야 씨발라만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닥쳐 걸러? 형의 지금 저 혼사기를 막나 이 새끼가 이제 짤 새끼야! 세아가 탐하러 간다고? 어 그럼 내가 한번 쓱 봐야겠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세아님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영 호재 하는 세아입니다. 세아님 그런 거예요? 우리 코트 형 레아? 어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전혀 세계가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코트 형과 호영 호재 하는 세아입니다. 우리 코트 형 어찌 생각해요? 취향인 거예요. 교수님, 저희 형과 취향인 건데 언제 그 취향을 밥 저한테 강요하시지 마세요. 식사하실 겁니까? 밀어주세요. 예? 밀어주세요, 세아. 밀어주세요, 세아. 니팍 가겠다. 밀어주세요. 내가 잘할게. 박스 아닌 척. 연기 좋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다른 여자였으면 아, 당장 하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근데 어, 좋아, 좋아. 어디 엔터야? 교육 잘 받았어. 닥쳐. 엔터 아니야, 씨발놈아! 형에게 사랑이 세레나데 달달한 걸로 불러주십시오. 근데 내가 코트님한테 달달한 세레나데를 부를 거를 왜 세아님이 들으셔?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세레나데를 지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예예. 그게 좀 야무진데. 코트 형 들어보세요. 형에게 바치는 노래랍니다. 어 목소리 개 좋아. 아 하얀색으로 그냥 해와. 난 코트 좋은데 쇼핑 가는 것보다 난 코트 좋은데 수다 떠는 것보다 아이고. 아니 여러분 목소리가 좋을 때 건치야 일단. 건치 플러스 목소리 좋아. 머리 개 길어. 내 눈에는 너무 이뻐. 그거면 돼. 이거. 그 성격이 좋아 보여. 나 얘들아 나 맛 갔나 봐. 나 맛 갔어. 아니 나 진짜 마탱이 갔다. 술 안 마셨는데 취한다. 와 이게 얼마만이냐? 코트 형님. 아까 한번 가시죠 형님. 코트 형님 아, 세한테 전화 왔다. 아 예예예예 예예 컨텐츠 나왔습니다. 아 저 진짜 좋네요.
코트 X 가빠나다 러브의 머니 가시죠. 안돼 안돼. 콘텐츠 제가 바로 짜겠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아니 러브앤 머니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나 걸 건데? 돈 그래도 한 100만 원 걸어야죠. 100만 원에 나를 버릴까 과연? 50 50. 왜냐 100만 원이면 할 것 같아 100만 원. 알아서 세야 일단 나 저기 뭐야 그 저 그래 내가 그 바나다님한테 가서 어 네. 저기 그 믿음의 노래를 불러줄게 이런 알겠어,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어 네. 아니 개새끼가 할 거 없으면 그냥 만두나 비추고 하지 도라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어 니 없어도 잘 돼 개새끼야 응? 네. 자식이 노란 딱지 받고 싶나? 장난입니다. 코코카카. 아 오셨네 오셨네. 예, 이제 바나나님 저 어떤 상황 된 상황이냐면은 이제 세아가 저랑 되게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듣고 이렇게 뻐꾸기들이 좀 얘기를 전했나 봐요. 제가 그 노래 그 이름 넣어서 불러주신 거 잘 들었고요. 세아가 답가로 노래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또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김주환 노래예요. 사랑해요라는 노래입니다. 난 지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걸 느끼죠. 왜 날 이렇게 한 그대 왜 날 사랑하지 않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댈 보면 마음속으로 끝없이 외쳐요. 난 이제 어쩌면 좋아요. 우참 아니에요. 예. 저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바나다님을. 그죠? 맞죠? 아, 개민망하네. 아 진짜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직접 쪽지로 이렇게 그 저 연락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잘 맞을 때 이렇게 한번 합방하면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네요. 예 어떠신지. 예, 그 대답만 딱 듣고 그러고 제가 끄겠습니다. 자 소리 킬게요. 뿅. 여러분 저 코트님이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사랑해요라는 그 가사 듣고 저 너무 좋아갖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제 방송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왜 이간질하세요 님들아? 왜 그래? 부른 거야? 내가 코트님 저렇게 코트님이 나한테 사랑해 세레나다를 불러주니까 안 입고 온 거요? 왜 그러는 거요? 좋다고 좋은데 왜 그러는 거야? 연락처 물어보는 거 어떤지 물어보는 거. 아 완전 개떼꾸 지금 바로 들어주지. 내 번호 바로 싸게 드릴 거야.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가슴 설레며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당신 추워? 예 죄송한데 왜 전화하셨죠? 예 형님 예예예 예. 저분이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엄청 오래되셨죠. 2014년 때부터 뭐 형님의 코마음 중인가요? 예예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약간 찐텐이 보입니다. 예예 예, 맞아요. 찐텐도 보이고 그리고 되게 저분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검소합니다. 역캠치고. 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니까 손톱만 봐도 예예 예. 절구통에 복숭아 잎 찍어 박아가지고 지금 물 들여놨어요. 맞아요. 예. 3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네일 안 하고 되게 검소한 분이에요. 아, 맞네요. 예. 합격입니다. 예, 예. 아주 좋네요. 정말 좋고요. 예, 예. 잘 보십시오, 형님. 아, 나 진짜 정말 오랜만에 찐텐 나왔네요.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 예, 예. 아, 정말 예, 좀 잘 할 수 있으면 잘 해보겠습니다. 따로 만나볼게요, 형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 감사합니다, 세아 씨. 예. 네. 필럽. 닥쳐. 아, 그래, 쌉쳐. 네가 뭘 알아? 여자의 마음을.
코코카카. 아 미쳤다 나. 와 나 씨. 네,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제가 조금만 진지 빨게요. 진짜로 진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제가 이거 정말 저는 좀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항상 조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꾸 막 뭘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코코카카. 이 얼굴이면 여자 다 넘어오지. 예, 바나나님 저 그때 기억나요. 그때 이제 약간 원룸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보다 되게 약간 칙칙한 느낌이었었고 그때 이어폰이 아마 빨간색이었나? 아,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예, 저 기억해요. 아무튼 그때 예, 바나나님. 네. 그 목록에 계셨는데 음악 BJ로 하고 계셔가지고